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산시장이랑 암호화폐 시장을 좀 이제 기사들을 다루지 않고 좀 오늘은 중장기 데이터 그리고 전반적인 차트 관점에서 좀 한번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TSMC 기술주 강세의 증시 상승, 나스닥 1.35% 상승. 그러면서 이제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 반등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주 쪽 위주로 그나마 좀더 강세의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세가 그렇게 뭐 강했던 건 아니에요, 상승 추세가. 근데 이제 그간 요 근래 시장이 좀 약세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증시가 거의 박스권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루한 이제 흐름 속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4,800포인트, 좀더 올라가게 되면은 한 4,830포인트, 이쪽 부분이 두 번의 변곡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이제 지수는 다시 흘러내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4,830포인트가 고비예요, S&P 500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매도의 힘이 강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 4,830포인트를 뚫고 상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이 상승 추세가 강한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4,670포인트 부근, 요 부근이 강하게 뚫려야지만 확실하게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변동성이 죽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해봤자 큰 의미가 없고, 한 방향성을 뚫어줄 때 그때부터 뭔가 이제 확실하게 어디가 이제 어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갈까를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질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줘야지만 유효한 거고, 여기를 맞고 떨어지거나 여기 맞고 떨어지거나 하면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뚫어줄 때도 확실하게 뚫어주는 이 변곡점 자리들을 확실하게 뚫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미국 증시나 기술주들이나 지금 이제 하방으로 확실하게 뚫어줘야 되는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과 방향성을 알수 있는 그 이제 강세 약세 지표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시장이 강세고 이게 떨어지면 시장이 약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최근 떨어지면서 시장이 약세로 갈 거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이 지표는 단기에서 중기적인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이 지표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지표 봤을 때는 이미 지금 단기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어요. 지금 이 지표가 꺾이다가 지금 반등 시도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요쯤에서 반등 한번 시도해줬다가 다시 꺾이면서 보통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반등했다가 꺾이는 식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꺾이고 다시 올라오는, 실제로는 그런 사례가 사실 드뭅니다. 거의 이제 보통은 살짝 보여줬다가 다시 꺾이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다시 쭉 올라오면서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인다라는 게 확실히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고점에서 이렇게 꺾여갈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자리다라고 좀 우리가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 하방 관점에서 다 설명해 드렸고요. 달러 인덱스,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달러가 떨어지면 시장 오르고, 시장 떨어지면 달러 오르고,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달러가 이제 강력한 변곡점을 뚫어내고 지금 상승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지금 변곡점 가격대가 104포인트 부근인데, 여기마저도 강하게 뚫어주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달러 강세의 시작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확실히 안착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1차적으로는 달러 인덱스 강세가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금 나스닥의 롱 포지션으로 베팅하는 물량들이 5년 내 최고치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보통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다시 이 지표가 꺾이면서 상승 추세가 둔화되거나 아니면은 강세장이 시작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강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은 사실은 진짜 뭐 대공황 수준 당시의 버블이 아니라고 하면은 뭔가 중장기 강세 추세가 만들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하방 압력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지표가 5년 내 최고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과열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과열이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확실한 건 어느 정도 이제 과열 부근까지 왔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지금 기관과 개인들 자금 포함해서 지금 상승 추세에 베팅되고 있는 자금들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이에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펀드 매니저들이 레버리지까지 끌어다 써서 매수를 하다가 12월 말부터 이제 물량을 털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물량을 털어내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12월 말에 이제 기관들이 물량 털어내니까 주가가 그때부터 박스권을 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떨어졌어야 됩니다. 기관들이 털어냈으니까 지수도 빠져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너무 붙었다 보니까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딱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죽어버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관들은 이미 털어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기관들의 매도세를 못 버티고 이제 개인들은 인내심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기관들이 막 들어오고 외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매수를 유지할 만한 그런 가능성은 적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털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개인들이 계속 매수세를 이제 보여준다. 그럼 끼켜봤자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길어봤자 한 달에서 세 달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의 동향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이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이 결국 주가랑 움직임이 비슷해요. 기관들이 물량 털어내면은 주가도 빠지고, 기관들이 물량 사들이게 되면은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기관들은 최근에 털었는데 이제 아직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다. 그렇다라는 거는 개미들이 지금 오기 부리면서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추세를 장기 추세를 봤을 때, 요 지표를 그대로 딱 옮겨와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기관이 털어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관이 털어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장기 추세로 보게 됐을 때 지금 얼마나 최근에 과열 수준이었냐. 자,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공격적으로 이제 보여주다가 최근에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버텨줬었던 건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서 매수를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했던 때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과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과열이 해소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까지 불베어 스프레드라고 굉장히 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심리 지표가 있는데, 투자자들의 이제 강세 심리가 강한지 약세 심리가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최근까지는 강세 심리가 압도적으로 강했다가 그 강세 심리가 고점에서 꺾여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강세 심리도 최근에 굉장히 이제 심각했던 수준이에요. 그냥 뭐 거의 5년 동안 3번 있었던 상황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지금 뭐다 강세장이거나 아니면은 약세장에서 고점 찍고 떨어질 만한 수준. 실제로 심리가 이렇게 고점으로 치달으니까 지수도 고점 찍고 빠졌죠. 근데 강세장 때는 심리가 고점 찍어도 경제가 워낙 좋으니까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하락장에서 마지막 고점이거나 아니면 상승장의 지속을 보여주는 신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 이때는 경제가 실제로 이제 불황에서 호황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불황으로 가고 있는데 주가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저는 들고요. 실제로 코로나 쇼크 당시에도 심리가 한번 막판에 고점 찍어주고 주가도 반등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심리 꺾이면서 주가도 붕괴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사실 지금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왜 경제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냐. 자, 1997년, 2008년, 2019년, 2023년 신용카드 연체율이 최고점을 찍어줬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늘 위기가 터지기 전후였어요. 이때는 미국 저축 대부조합 위기가 터졌고,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는 코로나 쇼크, 지금은 어떤 위기가 터질까요? 지난 3번 동안 사람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게 지표상으로 확실히 입증됐을 때 코로나든 금융위기든 뭐 저축 대부조합 위기든 뭐든 터졌었어요. 심지어 이때 당시에도 닷컴버블 터지면서 쭉 이제 연체율 떨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으로 지금 태영건설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경제가 붕괴되는 이런 사건들을 보고 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실제로 수면 아래에는 어마어마하게 터질 이슈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중국 부동산 문제부터 해가지고 금융기관, 건설사, 부도 이슈들, 수백 가지 이슈들이 지금 이제 하방에서 이제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이슈들을 사람들은, 대중들은 보지 못해요. 빙산의 일각만 볼 뿐입니다. 실제로 터진 이슈들만.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이번 연도부터 슬슬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사람들이 신용카드가 계속 연체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신용카드 빚도 못 갚을 정도로 어렵다는 건 진짜 어렵다는 거겠죠. 왜냐면 신용카드로 뭐 빚을 5억을 지겠습니까? 10억을 지겠습니까? 끽해봐야 대중들 뭐 5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 빚을 못 갚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 빚도 못 갚아서 지금 허덕이는 거 보면 무언가 경제가 확실히 불황의 직전에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진 대빚 지표를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이 마진 대빚 지표를 보면 신기한 건, 이거 마이클 버리도 보는 지표거든요. 결국 이 파란색 선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져요. 파란색 선 떨어지면 주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요 빨간색 선이 주가고 요게 이제 마진 대빚이 신용을 추적하는 지표예요. 왜 마이클 버리가 이 지표를 자주 볼까? 신용을 추적할 수 있으면은
주가의 방향성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 뭐냐? 이제 빚, 뭐 대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빚을 끌어다 쓰고 신용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러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정점에 달했다가 감소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고꾸라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가는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왔는데 신용은 압도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무슨 얘기다? 경제도 과거보다 안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여력이 예전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리고 또 투자시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었습니다. 2022년에. 게다가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버블이 됐다는 건 뭐다? 결국은 나중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쇼크 때처럼.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중장기적인 엄청난 하방의 이벤트가 하나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실제 지금 투잡을 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30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투잡 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투잡을 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경제가 좋다라는 겁니까 나쁘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 닷컴버블 전에 투잡 뛰는 사람 역대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경제 위기 터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투잡 뛰는 사람 많았는데 쭉 빠지고, 코로나 쇼크 때도 투잡 뛰는 사람 역대치로 이제 증가했다가 코로나 쇼크 터지면서 쭉 빠지고, 왜냐면 투잡 뛸 일자리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투잡 뛰려고 하면은 투잡 뛸 일자리는 있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실제로 터져서 주가도 빠지게 되고 경제도 어려워지게 되면 투잡을 뛸 일자리마저도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쭉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도 투잡 뛰는 사람이 30년 만에 거의 역대 최대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게 됐죠. 30년 만에 투자 뛰는 사람이 역대 최고 수준인데 경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악화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체감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어디냐면은 건설 쪽, 그 다음에 운송 쪽 업종이에요. 경제 악화를 직격타로 맞을 수 있는 이런 업종이 두 업종이 바로 건설과 운송업인데, 운송업 쪽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경제 방향성도 알 수 있습니다. 운송 쪽 업종의 일자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경제 위기가 터져요. 운송 쪽 업종 일자리 감소하면은 경제 위기 터지면서 주가 폭락하고 경제 무너집니다. 코로나 쇼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지금 어떻다? 지금도 운송업 쪽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그러면은 무엇인가 뭔가 세계 경제에 안 좋은 이슈가 터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경제와 주가의 나침반은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지나친 낙관 심리이고 정신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서 줄줄 읊어놓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검증된 데이터들, 실제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 펀드 매니저들이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위험한 이제 상황이 도래될 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낙관적인 생각만 한다라는 건 그거 자체가 정신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분들은 제가 어떻게, 저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이 와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잡아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해되셨나요? 자,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JP모건은 애완용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블랙록은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애완용 돌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디지털 금일까요? 실제로. 근데 확실한 건 이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서 애완용 돌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고점이에요, 비트코인은.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와,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 나오면 끝장난 건데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습니까? 4만 달러에서 4만 1천 달러 강력한 변곡점 위치 부근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딱 여기 맞고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4만 달러에서 4만 1천 달러 부근 여기가 강하게 깨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여기가 안 깨지면은 비트코인은 가격을 버틸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가 깨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으로 쭉 열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임계점 가격대에 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뚫려버리게 되면 그냥 38,000달러대까지 쭉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관점은 지금 이더리움 또한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인가요? 이번 주인가부터 제가 계속 임계점 가격대라고 표시해드리는 이 부분 있죠. 이더리움도 정확히 여기 맞고 반등하잖아요. 왜 그럴까? 여기가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력가와 매물대 이 부분을 지지해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뚫고 하락하게 되면은 이더리움 2차적으로는 2,100달러 부근, 2,400달러 부근이 1차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는 임계점이고 두 번째 이제 임계점은 2,100달러 부근. 요 두 부근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둘 다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락으로 쭉 열리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알트코인 이제 강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린 이후로부터 계속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고 알트들이 시원하게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알트들이 급등을 하기 전부터 알트들 상승할 거다 말씀드린 이후로 이제 알트들이 상승했으니 그럼 그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결론적으로 거의 다 왔다. 제가 요때쯤 왔을 때 1차적으로 이미 알트코인 상승 추세 나올 만큼 다 나왔다라고 드렸잖아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왔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가 더 이제 나오지 못하면은 알트코인들은 상승 추세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떠드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매크로 데이터만 가지고서 중장기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중장기 단기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제가 스승님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올바른 판단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점 2024년에도 공유 계속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임리치 구독하고 경제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세요.